안녕하세요. 투데이린 투린입니다. 오늘은 GLS400D 시승을 촬영하러 왔어요. 제 채널을 보시면은 GLS가 지금 세 번째 출연하는 거거든요. 시승을 찍지 못해서 저희가 차주님께 또 한번 부탁드려서 시승 촬영을 하게 됐어요. 차주님께 너무 감사드리면서 꼼꼼하게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실게요. 출발. 이 차는 언제 타도 진짜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하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컬리넌 타봤잖아요. 컬리넌도 굉장한 크기를 자랑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세상에나 생각보다 GLS도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하는 것 같아요. 특히 차량 탑승했을 때 사이드 스쿼트를 밟지 않고는 조금 탑승하기 힘들 정도더라고요. 보시면은 여기 버튼이 있어요. 실내에서 서스를 내리는 버튼인데 이거 누르게 되면은 지금 서서히 낮아지고 있어요. 어떤 느낌으로 낮아지냐면 지금 꺼걱꺼걱 하고 날려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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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우와, 우린 시작부터 스포츠 모드다. 와, 이 어마어마한 차체가 날아다닌다고? 저희가 그 BMW X5도 시승해 봤잖아요. 와, 걔도 괴물 같았는데 이 차가 토크가 75예요. 이 차량이 디젤 차량으로 토크가 어마어마한데 무게와 크기를 감당할 만큼의 토크를 자랑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빨리 나가는데 몰캉몰캉해. 벤츠의 그 몰랑몰랑한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나가는데 이렇게 약간 몰랑몰랑한 느낌이에요. 저희 독삼사 다 타봤잖아. 벤츠, BM, 아우디 다 타봤잖아요. 물론 급이 상대가 안 되는 급이긴 하지만 저 지금 굉장히 몰랑몰랑해서 되게 웃음이 많이 나는데 곰돌이 PD님 어떠세요? 그때 X5 굉장히 좋아하셨잖아요. 저는 몰랑몰랑하게 안 맞나봐요. 사실 저희 곰돌이 PD님이 제일 조금 힘들어하시는 차가 GLS이거든요. 이 차종이 사실 굉장히 인기 차종이에요. 벤츠 GLS 마이바흐를 비롯해서 굉장히 없어서 못하는 차들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저희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저도 GLS보다는 BMW로 마음이 기우는 건 어쩔 수 없네요. 그러면 고릴라 PD님은 그 독삼사 차량을 다 타보셨는데 어떠세요? 독일차 치고 더 말랑말랑한 느낌이 들어서 휘청휘청거린다? 뒤뚱거리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뭐 크게 불편한 감은 아닌데 이 차가 딱딱하면 좀 그렇지 않을까요? 벤츠, BMW, 아우디 자체가 그런 각자의 포지셔닝이 있잖아요. 그 포지셔닝 중에서 벤츠는 고급스러움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차량을 탑승했을 때 느낌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이 몰랑몰랑한 느낌이 고급 세단에 많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몰캉몰캉한 느낌인데 뭐 개인의 취향이겠죠, 이 몰캉몰캉한 느낌은. 제가 한번 밟아볼게요, 스포츠 모드인데. 풀악셀, 풀악셀. 이게 속도감이 크게 느껴지진 않아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속력을 내는데 생각보다는 제가 탔던 X5, M50i 그리고 RS98과는 정말 다른 느낌을 자아내고 있어요. 나는 성급하지 않아. 나는 벤츠기 때문에 나는 고급지게 우아하게 나갈 거야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원래 다른 뭐 BMW 타면 이렇게 팍 치고 나고 빡!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차는 그런 게 없어. 그 직발같이 이렇게 뒤로 몸이 이렇게 쏠리는 현상이 크게 없어요. 그리고 처음에 봤던 핸들에도 이게 진짜 나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울퉁불퉁한 느낌이 들어요. 진짜 나무 같은 느낌이 드는데 다시 보니까 약간 올드. 나 왜 자꾸 까지? 아빠 차 느낌. 올드한 느낌이 난다, 그죠? 우리 곰돌이 PD님이 아빠 차 느낌 난다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약간 자연 친화적인 느낌이고 뭐 아 고급스럽다 우아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타보니까 약간 아빠 차 느낌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 차종 자체가 7인승 고급 SUV다 보니까 패밀리카로 사용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더 젊은 느낌보다는 조금 더 클래식하고 아빠 느낌 나는 차. 그래서 이 차랑 비교 차종은 BMW X7으로 알고 있는데 X7은 아직 탑승해보지 않아서 그런 비교 시승감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GLS 차량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주행 보조장치들이 굉장한 운전에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장거리 가거나 차가 막힐 때 엄청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살짝 켜보자면 스티어링 휠의 좌측편에 보조장치들이 있는데 세팅을 한번 켜볼게요. HUD의 핸들 모양의 주행 보조장치들의
불이 들어오거든요. 지금 한 60km 정도에 맞춰놨어요. 이게 전광판 신호등 시속 몇 km까지 감지를 해서 이 보조장치를 켜면 알아서 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 번씩 불편할 때가 있어. 내가 예를 들어서 우측으로 빠진다라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가서 차선을 변경해야 될 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속도를 늦춰서 들어갈 타이밍을 놓치게 할 때도 있어요. 직선도로에서는 굉장히 잘 잡아줘요. 그리고 차선 이탈 너무 끝장나게 잘 잡아주는 거예요. 제가 타본 차들 중에서 아우디를 제외하고는 이 차선 이탈은 이 GLS가 가장 잘 잡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차 간격 거리도 지정을 해두면 차 막히는 트래픽잼을 인식을 해서 가다서다 가다서다를 알아서 해줘서 차 막힐 땐 진짜 갑이더라고요. 근데 안타까운 점이 지금 저희가 굉장히 더워요. 더운데 에어컨이 금방 시원해지지가 않아요. 원래 이렇게 손대보면 금방 시원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약간 미적지근한 바람이 오래 나오다가 점차적으로 시원해지더라고요. 이게 이런 기술력이 없어서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뭐 우아하게 작동을 하는 건지 뭔지 한국 사람들은 답답해서 기다릴 듯. 어때요? 뒷열에 굉장히 좀 더울 것 같은데 지금 어떠세요? 뒷열 에어컨이 너무 약해요. 등 다 젖었어요. 저랑 곰돌이 PD님은 더위를 크게 안 타서 상관이 없는데 고릴라 PD님은 굉장히 더위를 타서 지금 아마 땀 범벅일 거예요. 공간 확보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앞좌석, 뒷좌석 다 안마 시트 기능이 있어서 통풍 시트도 다 되고 거의 최고급으로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마이바흐를 제외한 가장 높은 등급의 SUV이기 때문에 가장 고급스럽고 편리한 기능은 몽땅 다 때려 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노면이 생각보다 많이 느껴지진 않아요. 그리고 차체가 엄청 높아요. 진짜 거의 미니버스 수준이라서 제가 이렇게 가다 보면은 트럭 아저씨랑 눈 마주칠 정도예요. 우리 한번 코너를 좀 세게 한번 밟아볼까요? 다들 짝 준비하세요. 어떠세요? 어떻게 죄송해요. 지금 아시아하고 난리 났다 지금. 아니 누가 이런 차로 그렇게 코너를 뜨고 있어요. 저기야. 나야. 이거 페라리 아니에요 이거. 페라리처럼 운전하면은 죽지요 사람. 그리고 지금 후진 카메라를 보고 있는데 후진 카메라도 생각보다 굉장히 화질이 좋아요. 이게 탑뷰라서 전체가 다 보여서 뭐 아이들이 있다든지 뭐 동물들이 있다든지 그래서 조심해서 주행이 가능하네요. 저는 운전석에 있다가 보조석에 탑승을 했어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간 확보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제 다 전자동으로 작동할 수 있고요. 온열 시트, 통풍 시트 있고요. 그리고 부마스터 스피커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 앞에는 MBUX 시스템을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뒷좌석에서 미디어나 컨텐츠들을 즐기면서 갈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다 보면은 여기서 마사지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지금 마사지를 받고 있는 중인데 웰빙이 들어가면은 마사지, 릴렉싱, 액티베이팅, 클래식 뭐 다양하게 있어서 저는 액티브한 걸 좋아하니까 액티브한 걸로 했어요. 그리고 컴포트 시트, 시트 조절도 할 수 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도 뒷좌석에 조절할 수도 있고 선 블라인드 위에서 이제 블라인드 조절 앞으로 열었다 닫았다 할 수도 있네요. 그리고 편리한 기능이 뭐냐면은 짜라란 삼성 태블릿. 애들이 참 좋아하겠다. 고급 차들에는 이런 거 꼭 있더라. 이거 거기에도 있었잖아요. 벤틀리 플라잉 스퍼에 이렇게 리모컨 같은 게 있었었잖아요. 일단 지금 제가 승차감을 말씀드리자면 모든 SUV 같은 경우에 뒷좌석이 조금 더 진동이나 노면이 많이 느껴져요. 그리고 방금 굉장히 높은 방지턱을 넣었는데도 생각보다 스무스한 느낌이 들어요. 운전자가 운전을 잘해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길을 지나서 저 그럼 3열에도 한번 탑승을 해볼게요. 왜냐면 저는 제 GLB 3열을 탑승해보고 굉장히 저는 좀 만족감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GLS도 뒷자리 3열의 느낌을 꼭 한번 체험해보고 싶어요. 내려주실 거죠? 알았어, 내리세요. 우린 하다하게 키운다. 자, 저는 지금 GLS 3열에 탑승해서 가고 있습니다. 탑승감 괜찮은데요? 굉장히 조금 계단식이라서 3열이 가장 올라와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랫사람들이 이렇게 내려다보는 느낌? 그리고 이 헤드레스트 보이시죠? 밀어 올려야 되는 거 있는 힘껏 헤드레스트도 있어서 편한데 이게 지금 무릎 공간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 제 무릎이 약간 부딪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2열 분들이 좀 많이 당겨줘야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많이 큰 차인데도 불구하고
DLB랑 비슷한 느낌이 나는 공간감을 자랑하고 있어요. 뒤에 트렁크 공간이 제법 GLB의 2배 이상이더라고요. 그래서 트렁크 공간을 확보한다고 이런 앞에 공간들을 GLB 정도의 느낌으로 해둔 것 같아요. 그리고 3열을 탔을 때 가장 진동이 심해요. 지금 엉덩이 드드드드거리고 난리 났어. 지금 가는 길이 노면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데 감안을 해줘야 돼. 근데 그것도 감안을 한 것임에도 불구한 게 이렇게 약간 흔들림이 제일 심한 곳이에요. 그 현재 바퀴 위에 앉아 있잖아요. 아, 여기가 지금 바퀴인가요? 네. 그래서 뭔가 노면이 진짜 온전하게 저한테 다 전달되고 있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나는 돈 벌면 PD님들한테 뭐 진짜 하나씩 다 줄 거라. 맨날 찌그러져서 영상 찍고 진짜 불쌍해. 병원 한 번씩은 데리고 가려고요. 한약 한 잔씩 내가 꼭 찍어주려고요. 진짜 아니 이거 한번 찍자. 다음번에 핸드폰으로 우리 작가님들, PD님들 얼마나 힘들게 찍는지 보여주고 싶다. 이게 나만 나오니까 잘 모르시는데 박진감 넘치는 이 현장감을 보여주고 싶어요. 뭐 물론 웃음이 나실 수는 있어요. 제가 잠깐 한눈을 팔았는데 앞차하고 부딪히려고 하니까 지가 잡네요. 아 그러지 마세요. 그 차주님 한눈을 팔아야. 그러니까 차주님한테 좀 혼날라고. 아 근데 고릴라 PD님도 불쌍한 게 참 여자들 등살에 진짜 아유. 저분도 내가 나중에 상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여튼 뭐 다들 진짜 고생하면서 열심히 찍고 있어요. 부족한 부분이 많겠지만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는 투데이린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에어컨 선풍구도 있고 아무래도 3열 자체가 지금 굉장히 높아서 말버스 탄 느낌? 그리고 완전 창문이 크고 넓게 뚫려서 웬만한 작은 소형 승용차 뒷문이랑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깝한 느낌은 덜해요. 그리고 스피커 시스템들이 있어서 사운드 되게 빵빵하게 재밌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놀러 가는 기분이다. 우리 이대로 놀러 가요. 휴가 가요. 다들 휴가 어디로 가세요? 따라갈 거예요. 좋아요 좋아요. 음향이 진짜 좋네요. 부메스터 사운드의 명가. 그래서 뒷열까지 사운드를 만끽하면서 잘 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져본 가죽 중에 이렇게 엠보싱감이 있으면서 제일 부들부들한 가죽이다. 그러니까 차량을 보면서 가죽을 만져보는 재미도 쏠쏠한 것 같아요. 그 가죽마다 고유의 느낌이 있거든요. 같은 가죽을 쓰더라도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어떤 재질로 했는지 그런 것도 만져보면 좋더라고요. 뭔가 순위를 매겨보자면은 저는 요즘 BMW 빠져있어서 BMW가 1번이었고요. 아우디 2번, 벤츠 죄송해요. 벤츠가 마음속에 3이지만 벤츠 오는 거 알죠? 원래 그렇잖아요. 안 가진 걸 더 갖고 싶은 거. 그러면은 오늘 제가 3열까지도 타봤으니까 GLS의 시승기는 여기서 마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또 차량을 촬영해서 올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차박 영상도 한번 제작해보도록 할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